자, 저희가 지금 검색할 사람이 따로 있죠. 염승환 부장님 얼른 오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시간이 벌써 58분입니다. 네. 아, 간단하게 일정만 보고 바로 시장으로 갈까요? 아니, 오늘은 뭐 별로 일정은 사실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4월 근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개인 소비 물가지수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인플레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물가지수가 좀 예상치도 넘어가면 정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한번 그 물가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뉴스 뭐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그 TSMC가 차량용 반도체 네?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있거든요. 이게 없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좀 생산이 안 됐는데 MCU, 네, MCU. 네. 이거를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0년보다 60%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뭔가 정상화되는 지금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긍정적인 것 같고 또 GM도 자동차 공장 5개 재가동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반도체 리스크는 조금씩은 일단 해소되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시장 한번 보면 지금 예상 지수는 오늘 일단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3,18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제 코스닥이 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975포인트 1.77포인트 정도 일단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MSCI 지수 이제 리밸런싱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네. 이제 종목도 외국인 매도 나왔지만 이제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좀 나올 텐데 오늘 이제 국내 지수는 어쨌든 이제 어제 코스피가 좀 밀려 있었지만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3,172포인트 0.2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974.86포인트 0.0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권의 코스닥은 시작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일단 출발 좋고요. 어제 SK하이닉스는 그 CLSA 증권에서 그 목표주가 19만 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어제 좀 장중에 굉장히 불안한 시장에서도 대형 기술주 중에 나홀로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19만 원. 네 목표주가를 19만 원 제시했더라고요. LG 화학과 SK하이닉스가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군요. 네, 보고서 외국계 네, 보고서가. 네. 그래서 어제까지 또 LG화학은 추가로 빠졌는데 일단 오늘 주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그 삼성카드가 2% 정도 지금 반등을 했고 또 어제부터 철강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2% 그다음에 현대해상 KB금융 같은 이제 금융주도 오늘 좀 분위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인적분할해서 이제 상장했던 LG가 어제 급락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2.7% 그다음 어제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포드와 GM이 거의 뭐 7%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현대차도 그 영향으로 일단 오늘은 출발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충격을 최근에 계속 받았던 그 LG 화학도 네. 일단 이제 미국 시장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한 2.2% 되돌리는 반등이 일단 오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조금 백신 관련주인 녹십자가 좀 빠졌고 어제 그 MSCI 지수에 편입됐던 그 HMM이 결국 5만 원을 넘겼는데 일단 오늘은 약간 약보합으로 일단 출발하고 있고요. 또 원자력 발전에서 최대 수혜주로 요즘에 부각되는 게 현대건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0.5% 빠지고 있고 NC소프트가 최근에 뭐 여러 이슈는 있었지만 그 트릭스터 M이라는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어제 그 리니지 2M을 제치고 2등을 기록했더라고요. 매출 순위.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은 좀 주가가 약간은 좀 밀리면서 0.3%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코스닥 그 코스피 쪽에서 오늘 그 롯데정밀화학이 그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원이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4% 급등하고 있고 대우건설이 그 오늘 4% 급등하고 있는데 그 호남 지역의 중흥건설이라고 있더라고요. 중흥건설 크죠. 네, 거기서 이제 인수사를 타진해 가지고 중흥 X클래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지역에 뭐 쿠프펀드가 뭐 인수한다,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가가 5% 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한영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늘 그 중국 소비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코스맥스나 뭐 신세계 같은 기업들 또 오늘 주가 반등하고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래서 의류 화장품 업체들 면세점까지 주가 움직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강했었던 그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오늘 LIG 넥스원도 좀 쉬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으로 일단 넘어가면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바디텍 매트가 좀 좋은 분위기고, 그 다음에 애플의 스마트폰 부품 납품하는 그 BH가 오랜만에 한 2%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강보합 정도고, 좀 하락하는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 정도 오늘 또 약간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네. SM이 최근에 강했었는데 어제 그 SM 측에서는 뉴스 보니까 아니 그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을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이수만 회장 지분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SM은 이제 일단은 그 뉴스 확인한 바로는 일단 어느 정도 사실인 걸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미리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차익매물 나오면서 일부 좀 오늘은 그 하락하는 모습이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은데 특별히 어느 한 섹터가 강하기보다는 그냥 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어제 좀 부진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한 0.3% 정도 올라가면서 3,175까지는 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973포인트 약보합 정도로 지금 반전이 됐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어제 외국인들이 어제도 팔았는데 일단 오늘도 양시장 모두 다 합쳐서 한 4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오늘 다시 좀 순매수 반전하면서 네. 5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154억 정도 파는데 어제도 사실 그 기관 투자들이 오전에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아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네. 오후에 받아서 올려버리더라고요. 기관 투자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기관 수급 조금 잘 보실 필요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기금 매도는 거의 뭐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백신 요건 관련주가 되게 좀 세네요. 이쪽 그 일부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이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급락했던 철강주 좋고요. 그 다음 어제 미국 증시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관련주 기업들이 오늘 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 비철금속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도 LG화학이 지금 모처럼 반등하면서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라든가 보험업종 또 이제 경제재개 관련주들 뭐 여행이라든가 정유 이런 섹터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인데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항공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항공주는 오늘 그 섹터 전체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광고주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은 일부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업체들도 경제적인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일부 종목 중심으로 체험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하루는 카지노 올랐다, 하루는 네. 화장품 올랐다. 그러니까 내수 소비주들이 좀 등락 거듭하면서 시장은 일단 되게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여기서 어쨌든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 정도라서 예, 시장에는 큰 영향은 아직은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가 좀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기아도 한 2.23% 오르고 있고요. 미국 자동차 주식들 오른 게 이 TSMC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GM이 것도. 또 공장 다시 재가동 했다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 포드가 그래 포드 뭐 GM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아유, 돈이 없어서 뭘 못 사지 뭐 네. 물건이 없어 못 사겠나. 세상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프로님. 네. 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렇죠? 왼수지 뭐 네. 물건이 없어서 못 사나. 돈만 있으면 뭐 다 만들어 줄 거야 아마. 네. 이치적으로. 참 신기한. 야, 요 5G는 정말 참 신기합니다. 왜요? 네. 신기한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작된 거야 또 5G? 네, 또 시작이? 네? 아니 아니까 5G 징징. 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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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네? 이렇게.
잘 피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리포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월초에는 볼 게 많다라는 이제 자료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중, 김성근 연구위원들이 쓰셨고요. 다음 주 전망을 좀 해준 자료인데, 다음 주에 코스피는 역시 뭐 강보합권 예상을 했고, 일단 경제지표 확인하려는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고 지금 언급을 했고요. 네. 다음 주에 그 이 6월 1일 날 5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50%나 늘어나서 5월 수출 증가는 아마 증시에 또 우호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했고, 해외 쪽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데이터는 ISM 제조업 지수가 다음 주 예, 좀 발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6월 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기준선 아마 50을 상회할 전망인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데이터가 뭐냐면, 지수보다도 세부 지수 항목 중에서 그 공급 배송 지수하고 지불 가격 지수가 중요하대요. 이게 이제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배송받는 시간과 네. 그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하락해야 이게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공급 병목 현상이 좀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는 좀 한번 항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또 OPEC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배럴 원유 증산을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늘어날지 한번 지켜보시고, 러시아가 지금 증산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워낙 이거를 호응할지, 그리고 증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인플레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니까요. 한번 OPEC 플러스 회의도 지켜보시고. 네. 그리고 그 이번 달에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를 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 이제 일부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도 지금 이제 7월이면 비슷한 조치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회 접종자들은 지금 이제 공원 비롯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접종을 모두 완료했을 경우에는 실내 인원 제한도 자유로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5인? 네, 그것도 네.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겠다는 좀 예상인 것 같은데, 아마 3분기부터는 백신 공급이 아마 본격화 될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모더나에서 2천만 명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3분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더나 백신 또 신뢰도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재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네.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 에서도 경제 전망률 그 전망치를 4%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올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사실 좀 약해졌고, 이 소비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필수 소비재 같은 기업들이 정말 강력하게 좀 최근에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호텔, 레저, 화장품, 유통 이 상대적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적냐면 이제는 경기 소비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죠. 경기 소비재? 경기 소비재가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최근에 워낙 소외를 많이 받았으니까 네. 이제 이쪽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님 자료인데 시장의 온도인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가 위안화 방향성에 주목하면서 점차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쪽으로 좀 예상을 해줬습니다. 금주 위안 달러가 6.3 위안까지 지금 레벨을 낮춰가지고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지금 간 상황인데 네.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원화가요 호주 달러 하고 위안화랑 가장 연관이 높았대요. 상관관계가. 왜냐면 이제 당연히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월 이후로 원화는 마이너스 0.4% 절하가 됐는데 네. 위안화는 1.3%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방향이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좋은 거잖아요, 우리. 우리 한국한테는 좋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자금 측면에서는 그 달러가 약세인데도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버리니까 네. 예, 그런 이제 자산시장 면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동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한국과 대만은 이제 기술주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성장주한테 유리하잖아요. 금리가 안 움직인다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원화 강세는 어쨌든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원화 강세가 펼쳐진다면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아마 들어올 것 같고 2013년 이후로 외국인 순매수가 본격적으로 관찰되던 그 원달러 그 레인지가 네. 1160원 밑이었대요. 지금 11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밑으로 하회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외국인 매수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은 11.1배로 지금 13% 정도 지금 그 MSCI 그 이머징 마켓이죠. 신흥 지수 대비해서는 그 정도 할인이 평가에? 되고 있어서 예, 가격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비싸서 못 산다는 거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 맞아요. 솔직히. 한국 주식이요? 네? 한국 주식이 비싸서 못 산다는 거. 뭐 비싼 주식도 있지. 예. 전체적으로 마켓이 비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 평균 아시아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16.5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이제 12배밖에 안 되니까 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잘 좀 해소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뭐를요? 저평가. 어떻게 해소를 해? 요즘 뭐 다 되잖아. 네. 네? 한다 되는 분이니까. 네. 자. 뭐 하면 되는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뭐. 네. 안 그래? 자.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뭐 이한영 본부장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한테는 되게 유리한 국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으니까 구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뭐 계속해서 음식료, 화장품, 면세업종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제 그 전기차 보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상원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하원에선 통과가 안 돼서 네. 좀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 상원 통과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기존 보조금 상한선이 그 연간 기준으로 20만 대 이상 판매를 하는 업체한테는 보조금 지급을 일단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는데 이걸 이제 바꿔서 미국 연간 전기차 판매가 총 자동차 판매량의 50%에 달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에 달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2030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계속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상한선을 없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의 연방정부 보조금이 7,500불이거든요. 이거는 유지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줍니다.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면 2,500달러를 더 줘요. 더 붙여주고 그다음에 전미 노조에 가입을 하면 2,500달러를 또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2,500달러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노조까지 가입이 되게 되면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야 보조금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좀 정책이 나와서 네. 일단은 미국 지금 현대차는 어차피 미국에 간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현대차의 좀 전략이 앞으로 좀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공장 없으면 차 팔아먹기 힘들겠구만. 예, 힘들어질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에.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죠? 예.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그 보고서인데요. 네. 이제 소현철 애널리스트입니다. 그 신한금융투자. 네. 어, 소현철 이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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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CD 패널 가격이 이번 1분기에 엄청나게 사실 올랐거든요. 굉장히 상반기에 많이 올랐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정 내에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 공급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2분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바뀔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좀 그 좀 피크 찍으지 않을까 LCD 쪽은 좀 그래서 LCD 관련 기업들은 3분기 그러니까 3분기가 좀 주가 측면에서는 피크아웃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반면에 OLED TV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OLED TV 패널 라인 양산을 일단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생산 능력이 점점 확대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성능 면에서 LCD를 일단 압도하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이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대량 생산이 조금씩 나오면서 원가 절감이 되고 있어서 아마 가격적으로는 좀 유리한 면이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 아마 애플 아이폰도 OLED 탑재량이 더 많이 늘어나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요. 삼성이 이번에 또 노트북에 OLED 탑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쓸 것 같고 뭐 게임 좋아하신 분들은 뭐 닌텐도 게임도 많이 하시겠지만 9월 달에 닌텐도 스위치가 네. 새로 나온대요. 나오는데 거기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좋은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QD OLED TV 패널을 생산을 그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 수율이 70% 확보가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하반기에는 삼성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패널 투자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네. LG 디스플레이도 아마 추가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섹터들 한번 좀 눈여겨보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메리츠 증권의 그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그 박형렬 이제 애널리스트가 좀 보고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멘트 시장에 관련된 건데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 할 것 같아요. 시멘트도 최근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은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Q와 P가 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시멘트요? 네, 시멘트가 장기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2017년 이후로 3년간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네. 2015년부터 18년까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는데 아파트 분양부터 착공까지 평균 1, 2년 이게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분양 물량과 시멘트 출하량 사이에 1,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를 한대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2015년부터 감소된 그 영향이 17년부터 시멘트에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2020년까지 이게 감소를 했는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게, 일단 아파트 이제 분양 물량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2019년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Q라 그러죠. 물량 증가는 좀 시작이 됐다. 작년 4분기부터.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건설 수주도 증가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지금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당연히 시멘트에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이 127만 세대 공급 계획 이런 것들 다 통틀어 보면 지금 수도권에서만 약 200만 호 이상의 공급 물량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당연히 시멘트 물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 시멘트 단가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지금 동결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인상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요새 시멘트사들도 이게 시멘트를 만들 때 이제 유연탄을 태워서 만들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 대신에 친환경 원료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가 많이 줄어드니까 단가도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좋은 사이클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시멘트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메리츠 증권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자료인데, 뭐 오늘의 차트란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그 암호화폐 가격이 요새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네. 네, 비트코인이 4월 15일 날 6만 3천 달러에서 5월 25일 현재 3만 8천 달러까지 지금 급락을 했는데, 반대로 금은 올랐어요. 금이 1684달러에서 왜 상관관계가 네, 상관관계 서로 거기서 좀, 빠져서 일로 네, 가나?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금을 산다? 그러니까 약간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까. 아 나는 근데 그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변동성을 돈 사람이 성향이 다르잖아. 완전히. 네, 성향이 다르죠. 네? 뭐 사이버 금이라고 하지만 네. 완전 다른 성향 아니야? 금 사는 네. 거하고 이거는. 변동성이 뭐 아마 그 금 거래하시다 보면 아마 그 못 견디실 텐데. 네. 나는 주식으로 들어온다고 봐. 차라리 만약에 빠지면 네. 네. 거기서 뺀 돈은 네? 주식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금펀드 ETF로 돈이 일단 들어왔대요. 아, 그래? 암호화폐에선 빠지고. 그래서 약간 상관관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일단 암호화폐가 큰 폭으로 좀 변동을 하면서 화폐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으로 좀 갈아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견인데 네. 일단 이게 그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있나 봐요. 암호화폐 일간 변동성 지수로 만들어서 그게 40 미만이면 매도량이 많은 공포 상태고 60 넘어가면 이제 탐욕 상태인데, 이게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80%가 공포 혹은 탐욕 상태로 지금 집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여전히 좀 탐욕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경제학적으로 화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 척도, 그러니까 가치 척도의 수단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교환하는 교환 매개체 있잖아요. 네. 물물 교환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교환의 수단. 그 마지막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 이 세 가지가 화폐의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을 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뭐냐면 가치가 너무 변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 산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가치 척도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가 교환 매개체는 아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걸 뭐 비트코인 가지고 뭘 교환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교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적어 주셨는데 레리 서머스가 암호화폐가 일종의 디지털 금이 될 거라고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일단 가치 저장 기능마저도 금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금을 대체하기까지는 이 사회적 합의가 좀 맺어져야 된대요.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뭐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과정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좀 금이 더 매력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요거 이 리포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경제 교육 하려는 건 아니고 화폐 기능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로 나중에 모르죠. 뭐 비트코인 충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이제 진짜로 재화로 인정을 받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지금 상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리포트는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예, 네. 그만할까요? 자, 아니 뭐 더 있으면 하셔야죠. 있어. 아니, 이건 좀 약간 금요일 다 쏟아놓고 가셔야죠. 길어서.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그 사실 그 아니 뒀다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그 이진우 연구원님 있잖아요. 메리츠 증권에. 네. 예, 그 이제 이번에 하반기 전망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세 번 읽어 봤어요. 세 번 읽어 보고 그냥 제가 요약을 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혹시 뭐 이진우 연구원님 또 모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계획이 또 따로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한 것만 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딱 세 가지라고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투기적 현상 비트코인 때문이다. 비트코인 이게 너무나 지금 변동성이 큰데 이걸 주식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한다. 아. 그래서 주식도 지금 변동성이 크다고 지금 계속 착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인플레 우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급 부족.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스타일 변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게 좀 변해서 성장주가 끝날 거 아닐까 이런 좀 불안감이 있나 봐요. 근데 가상화폐는 지금 사실은 실물 투자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논쟁은 있지만 이 가상화폐가 예전처럼 뭐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뭐 준다라고 보진 않았고 옛날에 일본이 버블 생겼을 때 일본의 그 이 부동산 버블이 생겼을 때 그 버블 지표로 봤을 때 이게 전체 GDP 대비해서 5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대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거죠. 이 부동산이.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는 전체 GDP의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버블로 치부하기에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좀 작고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경기가 꺾일 때 인플레가 위험하대요. 경기가 꺾이는 국면에서 물가가 오르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인가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마진이 주니까 근데 지금은 경기 회복기니까 가격 증가가 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성장주도 종료된 것으로 좀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성장주 사이클이 가치주의 선전 여부가 아닌 성장 산업 본연의 사이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치주가 강하다고 해서 네. 성장주들이 이게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주 자체적으로 꺾여야 그게 꺾이는 거지. 네네네. 근데 지금 성장하는 산업들 뭐 아마존, 애플, 우리 한국의 전기차 뭐 반도체가 끝난 건 아니니까 네. 그것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래서 사실 1920년대로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1920년대 아마 이제 역사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자동차 전기 라디오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그 1920년대 전해가 그 스페인 독감 발생했을 때예요. 네네네. 지금하고 비슷한데 네. 근데 그때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농업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동차 타고 100년 시대를 이제 이끌어온 건데 네. 지금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새롭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1920년대 이후로 10년 강세장하고 똑같이 가지 않을까. 네네. 대공황 전까지. 그게 자동차, 라디오 이런 산업들이 이끈 것처럼 지금의 성장 산업들이 이끌 것으로 좀 보였고 그리고 그때 되게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 기업을 좀 적어주셨어요. GM이 포드를 이겼고 그 다음에 시어스라는 기업 혹시 아세요? 시어스 타워도 있잖아요. 네. 아니 저거 백화점. 백화점에 네. 그 네. K마트도 인수하고. K마트. 네.
그 회사들 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 회사들이 기존 강자들을 다 이겨버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GM이 포드를 이겼고 당시에 1등이 포드였는데 GM이 새로운 플랫폼 가져와가지고 제껴버렸고 네. CS도 당시 소매 업체들을 다 이겨버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편 배송하고 그다음에 도심과 농촌 중간 지역의 몰 그 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을 해가지고 네. 소매 업체들을 다 이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를 다 이겨버린 건데 지금의 그러니까 당시의 GM이 지금의 테슬라 그리고 당시의 시어스가 지금의 아마존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사실 네네. 지금 움직임들이. 네, 그리고 당시에는 개인들의 이제 약간 자유방임주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케인지언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니까. 버블을 차단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너무 그렇죠. 이렇게 버블이 생기는 걸. 그래서 그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1920년대랑 모든 게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10년 강세장이 그때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시장은 4분기부터 성장주 강세를 예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좀 가치주의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4분기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한번 자료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1920년대 10년 강세장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라는 건 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오늘 그렇죠. 우리 연불리님 이제 끝났죠? 네네 끝났어요. 마무리하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